유재석이 미는 커플. 무려 20년 전인 엑스맨부터 이어지는 20년 역사의 사귀었으면 좋겠다 망군 커플. 유은혜 김종국이 실제 사귀었었던 것 같은 떡밥이 나와 커뮤니티가 뒤집어졌는데요. 두 사람은 엑스맨에 나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안 사귀냐며 연부를 외웠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재석조차 이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게 실제 연애를 했던 것 같은 정황이 밝혀지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유재석도 몰랐던 그들의 연애 의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은혜는 자신의 콘텐츠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연애 초에는 문제를 엄청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줄고 이에 여자는 불만이 생긴다는 윤은혜는 남자 입장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자는 서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윤은혜는 전 남자친구에게 그날그날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작은 공책에 다 적어 선물해줬다고 해요.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었어서 자신의 문자가 단답형이고 드문드문해지는 걸 느끼자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문자로 싸울 필요는 없고 단지 상대가 느끼게 해줄 필요는 있다며 똑순이 면모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미우새에서 다락방을 정리하던 김종국은 옛 여자친구가 줬던 러브레터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며 소개한 김종국은 자신이 여자친구한테 했던 문자를 매일매일 손으로 적어줬다며 말했는데요. 뒤로 갈수록 문자가 짧아졌다며 한 번은 운동 가려고라고만 보냈다고 합니다. 윤은혜가 밝힌 에피소드와 일치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의 의혹이 커졌고 김종국이 받았던 러브레터의 글씨체와 실제 윤은혜의 글씨체가 비슷했는데요. 이후 윤은혜의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 일 이후 아무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윤은혜 김종국의 열애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